36번 글순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모 상자 안에 있는 것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You know that folks don't fly off to a moon, to the moon, and that neither apples nor anything else on earth cause the sun to crash down on us.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포크가 fly off to, 날아다니지 않는다. 어디로? 바로 달로. 바로 포크가 달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that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that절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nd 또 that절이 나와 있습니다. Neither apples nor anything else. Neither A nor B는 둘다 아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과도 아니고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일으키지 않습니다. Cause the sun, 태양이 to crash down on us. 우리 위해 바로 추락하는 것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크가 달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지구상의 어떤 물질도 태양을 끌어당겨서 우리 위해 추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는 내용입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reason these things don't happen.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지금 이런 것들이 뭐였나요? 위에 나왔던 폭포가 달로 가지 않는 것, 또한 사과가 태양을 끌어당기지 않는 것. 이런 이유가 바로,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The strength of gravity's pull depends on two things. Gravity라는 단어가 바로 인력, 중력이라는 뜻이죠? 잡아당기는 힘. 중력의 잡아당기는 그 힘이 depends on, 달렸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물질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The first is that mass of the object. 그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첫 번째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물건의 mass, 질량입니다. The apple is very small. 사과는 매우 작지요. And doesn't have much mass. 그래서 질량이 크지 않습니다. So its pull on the sun is absolutely tiny. 그래서 태양에 대한 그것의 끄는 힘은 절대적으로 정말로 작습니다. Certainly much smaller than the pull of all the planets. 확실히 훨씬 더 작다는 얘기죠. 뭐보다요? 그 모든 행성들의 잡아당김보다는 훨씬 더 작다는 얘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지구는 어떻나요? The Earth has more mass than tables, trees, or apples. 지구는 훨씬 더큰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또는 나무들이나 또는 사과들보다. So, almost everything in the world.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is pulled towards the earth. 바로 당겨집니다. 지구 쪽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물건이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전부 다 잡아당겨지고 있다. That's why apples fall from trees. 그것이 바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 이유이다. Now you might know that. 이제는 알게 될 것입니다. The sun is much bigger than earth.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has much more mass. 그리고 또한 훨씬 큰 질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o, why don't apples fly up toward the sun? 그렇다면 왜 사과가 훨씬 더큰 질량을 가진 그런 태양으로 날아가지 않나요? The reason is that the pull of gravity also depends on the distance to the object during the pulling. 또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은 중력의 끌어당김은 어디에 달려 있나요? 아까 첫 번째 매스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질량에 달려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거리에 달려 있다. 물체의 거리. 그 물건을 끄는 물체의 거리에 달려 있다.
Although the sun has much more mass than the earth. 비록 태양이 훨씬 더 큰, 그런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보다 we are much closer to the earth. 우리가 훨씬 더 지구에 가깝다. So we feel its gravity more.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그런 중력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중력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중력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다시 첫 번째는 바로 질량, 두 번째는 그 중력을 가하는 물체와의 거리. 이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0번 문장 요약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see an adorable creature, 우리가 귀여운 물체를 보게 됐을 때, creature는 뭐 생명체라는 뜻이겠죠? 아주 귀여운 것을 보게 됐을 때는 we must fight an overwhelming urge. 우리는 압도적인 욕구, desire 뜻인데요.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To squeeze that cuteness. Squeeze란 단어는 바로 손으로 꽉 쥐다의 뜻입니다. 그 귀여움을 꽉 쥐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참아야 됩니다. 욕구와 싸워야 됩니다. And pinch it, and cuddle it, and maybe even bite it. 그것을 꼬집거나, 핀치, 커들, 그것을 쓰다듬거나, 또는 그것을 깨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제어해야 됩니다. This is a perfectly normal psychological tick. 이것은 완벽하게 정상적인 심리학적인 틱입니다. 틱은 V자 표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An oxymoron called cute aggression. 옥시모론은 밑에 나와 있죠? 모순어법. 그래서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불립니다. 왜 귀여운 공격성인가요? 귀여운 물건이나 물체나 또는 동물을 보게 될때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귀여움을 잡아보려고 하는, 꽉 쥐려고 하는. And even though it sounds cruel, 그것이 상당히 잔인하게, cruel은 잔인한 뜻입니다. 잔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it's not about causing harm at all. 그것은 해를 끼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Cute aggression. 바로 공격성. 근데 이것이 해를 끼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In fact, strangely enough, 충분히 이상하게도, This compulsion may actually make us more caring. 이러한 강박증은 지금 compuls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위에 나왔던 overwhelming urge라는 표현과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요. 강박증.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 바로 compulsion이 되겠습니다. May actually make us more caring. 그러나 이러한 cute aggression이라는 강박증은 우리를 더욱더 케어링하게 만듭니다. 케어링이 바로 보살피는, 돌보는 이런 뜻이죠. 그 귀여움을 더욱더 보살피게 만듭니다. The first study to look at cute aggression in the human brain. 그 귀여운 공격성이란 것을 우리 뇌에서 보았던 첫 번째 연구가 has now revealed that 밝혔습니다. This is a complex neurological response. 이것은 아주 복잡한 neurological, 신경학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Involving several parts of the brain, 뇌의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된. The researchers proposed that, 리서처들은, 연구원들은 that 이하를 제안했습니다. Cute aggression may stop us from becoming so emotionally overloaded.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것은 stop A from B인지가 나와있지요? 상당히 중요한 수거지요. A가 B 하는 것을 막다.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표현입니다. 우리가 so emotionally overloaded. overloaded란 표현이 바로 과부하가 걸리는. 여기에서 의미는 emotionally attached의 그런 의미인데요. 감정적으로 과부하 걸린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몰두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We are unable to look after things that are super cute.
우리가 정말로 귀여워하는 것들을 돌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귀여운 것을 보면 왜 공격적으로 행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과부하에 걸리지 않게,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귀여운 것들을 보살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귀여운 것을 보면 계속해서,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계속 만지고 싶고, 아, 만지는 건 아니죠. 더욱더 계속해서 보고 싶고, 계속 몰두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Cute aggression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Cute aggression may serve as a tempering mechanism. 바로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것은 serve, 역할을 하다 뜻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나요? Tempering mechanism. Temper란 단어가 바로 누그러뜨리다, 완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그런 작동을 합니다. 미케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작동 원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That allow us to function. 우리가 재기능을 하도록 해줍니다. And actually take care of something. 그리고 어떤 것을 돌보도록 해줍니다. We might first perceive as overwhelmingly cute. 우리가 처음으로 인식하는, 아, 정말로 귀엽다라고 인식하는 것을 보살피게 해줍니다. Explain the lead author. 그래서 주 작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아, 귀여운 것을 봤을 때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냐? 그것은 바로 너무나 그것에 몰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응? 너무 귀여운 것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research, 그 연구에 따르면은, cute aggression may act as a neurological response. 귀여운 공격성이라는 것은 그런 신경학적인 반응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to blank excessive emotions, 과도한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 정답은 바로 regulate,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 그것을 막아준다. And make us,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귀여운 것을 돌보게 준다. 그래서 B번의 정답은 care가 되겠습니다. Make us care for cute creatures.